네가 16살 되던 해 법조인이 되겠다고 말하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구나. 솜털도 가시지 않은 입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좋아 방구를 꼈었지. 법조인이 되겠다고 해서 좋았던 게 아니라 잘 자라줬구나 했던 거다. 살아보니 말이다.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구나. 세상은 비정하고 모순투성이에다 실수도 하고 힘든 일도 많지. 그런데 아들아,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려라. 세상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. 너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. 아버지.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.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? 지우야,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.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.